잠깐!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문화상품권을 진짜 드립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가자! 방금 여러분, 닭갈비와 김씨입니다. 아, 김비읍씨분 좀 어감이 좀 그래서 김씨로 하기로 했어요. 오늘은 연어 우한잎이라 할 겁니다. 연어 다들 좋아하십니까? 네, 선장님! 잘 안 들려요? 네! 네! 선장님! 아... 어쨌든 오늘은 연어 우한잎이라 할 건데 저도 연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쫓겨... Surprise, motherfucker! 쫓겨 날 때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? 오래 앉아 있어서 쫓겨 날 수 있는. 아, 그렇네? 내가 여태까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오래 앉아 있으면 쫓겨 날 수 있네. 어쨌든 연어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 오네. 야, 이 비 오는데 그거 안 춥냐? 씨발아. 와, 도착. 생연어 46번잎을. 와, 되게 커요. 무슨 화물이 움직이는 거? 고기 같아. 이러니? 이러니? 네, 연어 우한잎. 연어 우한잎. 육회라니. 신기하다.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막 우한잎 뷔페 같은 게 아니라 술집인가 봐요. 어딘지야. 근데 연어 먹으러 왔는데 나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는데? 이건 서비스로 나오는 그 친구의 파전? 네, 확실히 술집이 안 나옵니다. 걱정할 때까지 먹어봅시다. 너나 잘하세요. 와, 이제 입에서 녹는다. 게 맛있다. 아, 어머님 술도 한 잔 하셔야 돼요. 아, 제일 맛있네. 아니, 이거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배불러. 이거 진짜 한국이야. 이거보다 이게 맛있어. 배불러. 그리고 제일 맛있는 건 부침개예요. 어머님. 아, 너무 배불렀다 진짜. 아, 이게 밥 때문에 이렇게 비빔밥을 먹으면 안 됐었습니다. 이번에도 다 털어 먹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함정에 걸려서 더 못 먹었네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미션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꼭 미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빠이. . 이게 제가 집에서 맨날 쓰던 안경인데 역시 원래 안경이 낫죠? 역시 그냥 안경이 낫다. 그쵸? 뭐요?